네, 94번 볼게요.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 문제가 지금 같은 회수에 지금 한번더 나온 거죠? 살펴볼게요. 자, 지금 나오는 게 CO, NO2, 그다음 PM10, 벤젠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만들어 주셔야 되죠. 우리 SO2, NO2 그러면은 0.02, 0.05, 0.1로 만들어 놓고 1씩 커지고 얘는 0.1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존하고 CO 0.06, 0.1이에요. 자, 여기 0.1이니까 요거 0.1하고 같고 여기 0.06이니까 얘는 0.06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쉽겠죠. 그다음에 95 들어가고 PM10과 PM2.5는 자, 여기 보니까는 연간보다 지금 24시간 농도가 얼마? 두배더 크죠? 그래서 50, 100 되고 얘는 15, 35 들어가고 낙과 벤젠은 0.5, 그다음에 5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기억에 CO가 8시간 평균치 그랬어요.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NO2 24시간 평균치 얼마예요? 0.06이죠. 근데 0.1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정답. 네, 그래서 문제 돌아가니까 니은의 NO2 0.1ppm인데 요게 0.06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 자, 95번 볼게요. 이번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네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자, 요게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권고하는 라돈 기준 얼마예요? 우리 실내 이제 공기질 권고 기준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라돈 보면은 148 100g/m³.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148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보는 우리 실내지 공기 권고 기준, 그 다음에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고하는 기준 다 똑같아요. 148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답이 148이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법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48이고요. 이때는 이제 200 백크렉이 되기 때문에 1번인데 어차피 148이라도 200 백크렉 이하에 맞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걸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곱게 정리만 해주세요. 96번 볼게요.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 기간. 10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4번 정답. 자, 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 아닌 거 찾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인 거 아닌 거 찾아주시면 돼요. 1번 배출시설에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번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총매제를 제조 판매한 자. 그다음에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 대행한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맞는데 4번이 틀렸어요. 항상 자동차 제작할 때 뭔가 나오면은요, 이거는 좀더 과중처벌 당합니다. 그래서 7년이나 아니면 5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결함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요거는 자, 5. 6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98번 볼게요. 악취방지법이네요. 이것도 솔직히 과태료 나오면 넘어가셔야 돼요. 악취방지법에 과태료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지만 힘들다 그랬죠? 여러분 보고 넘어가는데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2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99번 볼게요.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중 일반 기준, 요거는 좀 보라고 말씀드렸죠.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서 일반 기준은 좀 봐주셔야 돼요. 이제 1번, 건설 기계 중, 네, 트럭들, 덤프, 콘크리트 믹서한 콘크리트 펌프 트럭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네, 화물 자동차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그다음 2번도 중요하죠.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맞고요. 3번, 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극기, 중강 냉각기를 부착한 후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출 허용 기준은 네, 무국화, 급가속, 검사 방법,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에 네, 5% 더한 농도 쓰는 거 맞네요.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볼게요. 희방연소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 과열용 기준을 적용 안 한다가 맞죠. 그래서 요거 왜냐면 희방연소니까 공기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과잉률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에요. 폼알데하이드의 신축 공동주택의 네,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 30, 그 다음에 210, 300, 그 다음 360, 700, 그 다음 1000. 자, 라도는 항상 148 들어가요. 그래서 벤폼스의 자톨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벤젠은 30이에요. 틀렸네요. 폼알데하이드가 210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